정확히 12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27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탁한 26살 비대위원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한나라당에 가서 트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그 정책으로 뭐 20대, 30대에 배당될 때 쿼터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과 또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엄친아 이미지와 거침없는 언변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30대 정치인으로서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제가 꼭 이끌어내고 싶고 2016년과 2018년, 2020년 고향인 서울 노원병에서 내리 세 차례 낙선했지만 2021년 36살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세대 포위론을 앞세운 이 대표는 야당 대선 승리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3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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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봉합된 것 같았던 윤 대통령과의 갈등.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대선 이후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우사였습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퀴즈로 여의도 정가에 입문한 지 딱 12년이 된 오늘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